이 목사는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의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매우 긍정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튕겨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경우에 설교를 듣고 아 목사님이 저 설교를 어, 설교를 가지고 자기를 친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누가 목사님에게 나의 이런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가서 고자질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지혜를 없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성도들한테 뭔가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강단에 올라가서 그것을 설교로만 누구 말한 대로 내리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고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전하면 안 되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를 막 말씀으로 깐다 막 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그런 어떤 삶에 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합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에 주일날 1부 예배하지요, 2부 예배하지요, 주일 날 이제 일부 예배하죠. 이부 예배하죠. 주일 저녁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벽기도는 매일 하지 않고 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하죠.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죠, 금요철에 하죠. 최소한 여섯 번. 전에는 열 번씩 했어요. 거기다가 구역 예배, 뭐 어디 무슨 개업 예배, 입주 예배, 무슨 예배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 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은 목회자가 좀막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특징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조만간 하나까지도 굉장히 그거를...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었고, 굉장히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길거리 이런 데 가서는 막큰 소리로 기도하고, 경건한 척 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죄 짓고, 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걸 숨길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는 그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 21장, 2항장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소장농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한 것 같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잘못된 것 깨닫게 하려고 주의 종들을 보내니까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계속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애복을 입어야 돼요 회개하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의의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시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 깨달았으면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를 속으로 드글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이런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이 헤롯 당분들 헤롯 당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가 있고 또 뭐냐면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에센의파라는 파는 잘안 나오는데 세례요한에 n f 파 그다음에 이제 헤롯 당이 있어요. 헤롯 당은 뭐냐면 말 그대로 헤롯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에다가 아부를 하고 잘 모여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헤롯당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원수가 지지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에게 보내 가지고, 야, 우리가 저거 어떻게 예수를 제거하면 좋겠냐? 왜 헤롯에 대해서도 저 여우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왜냐, 또 이제 그 헤롯이 정치적 권력욕, 이런 어떤 세속의 이런 욕심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유대의 뭐 예수님이 왕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헤롯당들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니까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기발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하고 당그 바리새인의 일행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뭐라고냐면은 하 굉장히 아첨에 말을 해요.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을 안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발하냐면요. 이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겠는. 만약에 가이사에게 그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말해, 야저 놈은 매국노야. 그래가지고 아니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바치라니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로마가 유대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니 이 어떻게 되어 있 현행범으로 체포를 돼 가지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이거는 문제고 바치지 말하기도 문제니까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그들에게 그 악한 의도를 아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뭐냐면 세금 낼 돈이 대나리온이야 유대인들은 보통 뭐냐면은, 이, 대나리온을 안 쓰고, 어, 다른 적이로 써요. 그런데, 어, 이 대나리온은 뭐냐면, 로마 정부가 쓰는, 오늘날로 말하면 달러 같은 이런 돈이에요. 예, 근데, 대나리온의 그 로마 정부가 공인해가지고 쓰는 그 돈에는 동전인데 그때는 집행 아니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황제의 가이사구스투에 거기에가 뭐가 있냐면은 형상이 거기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달러 같은데 보면 이제 워싱턴이나 그어 이런 인물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뭐그 인물들의 사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로마 황제의 거기에 사진과 형상과 거기에가 글이 거기 써져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이.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 여기 이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면 가이사의 것이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바치라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말라가 아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아무도 책을 잡을 수가 없어 놀라운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떠나갔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란 그런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가이사가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 가이사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세상 권력과 권세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해 이 세상 나라 권력 권세를 이 가이사는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은 뭐냐면 은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법과 질서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 모든 권세.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각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나? 복종하라. 그다음에 2절쭉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처는 이게 이제 이 권세를 세상 권세 세상 나라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고 세상의 권세도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종하거라 그 명령에 순종하라 그걸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게 된대요. 자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계속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자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뭐로 쓰신다고요? 사역자로 쓰신대.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해. 그 다음에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운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를 칭찬하고 포상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심판하고 정지하고 이런 거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 어때? 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은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세운 왕, 대통령, 권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라고요? 순종하.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 국가의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를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려에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한번 보겠어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여 기위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요. 고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시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계속이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권위자들도 마찬가지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우리 위에 세운 시장이나 또내 위에 어떤 직장의 사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권위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법과 제도와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가나 제도의 어떤 법이나 질서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잘못된 법과 제도, 그리고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돼? 우리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먼저 노력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시정하도록 노력해. 그래도 안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 왜? 이 세상 법보다도 세상의 왕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세상 권위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왕,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의 그런 어떤 만든 법과 제도를 철저히,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라는 그 법도 지켜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법과 제도와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가 만든 그런 법 지금 이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하려는 이런 법을 만들면 어때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안될 때는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왕립학교 학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계를 지배하는 이 바벨론 지역의 누부가네살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이제 지정해 줬어요. 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앞으로 인재들을 이제 잘 키워야 되니까. 근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먹지 않겠다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율법에 금한 거. 대색임질을 못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구약시들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는 굽은, 돼지는 갈라져 있지만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걸 뭐가 있네, 굽은 갈라, 대색임질을 못하니까 못 먹어요. 또 어떤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 대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먹어서는 안 돼. 또 비닐이 없는 고기라든가 이런 거, 또 어떤 메뚜기가, 아니 그 곤충, 또, 땅에 기는 거, 이런 거, 세 종류 가운데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게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다니엘은 왕립학교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최고의 그런 그 정말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 출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공이 보장된 것이죠. 근데 그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모든 왕들의 왕이 나라들을 지배하는 느부가네살 왕이 이걸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그황관장아스고나스에게 우리는 그걸 못 먹습니다 이래요. 법과 제도를 그거를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고. 왜?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더 높으신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 해가지고 기도해서 결국에 3년 동안 그 왕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왕의 지며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오늘날 채식주의자들은 다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해서 더 피부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하튼 여 성경은 코에 걸면 코골이 어떤 사람은 귀에 걸면 귀걸이를 하더라고. 근데 정말 피부가 좋아졌어. 그리고 깨끗해. 영혼이 영이 맑아졌어.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더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막열 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야. 나중에 여러분 또 보시죠. 다니엘 왕이 두라라는 평지에다.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웠어요. 몇십 미터 높이가 될 정도로 그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울리면 모든 그런 문무 대신과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 엎드려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 사다락과 메사코 아벳 누고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세운 모든 법과 제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안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자 말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어. 요 그래 결국에 어때? 평소보다 일곱 번의 뜨거운 불의 불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 해가지고 하늘의 왕이다, 황제다 해가지고 그거를 동방교배 또 신사 참배 이런 걸 이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주기절 목사님 박관준 장로 뭐 등등을 비롯해서 안희숙 여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전당 불신자 이기외 지고 다했던 최건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왜? 그것은 인간을 신으로 받드는 이런 일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거 걸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합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로마의 그런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엄청난 그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것들은 예수 믿는 저것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먹, 빨아먹는다 이래가지고 거지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이런 황제를 신으로 승비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걸 거부하게 된 거예요. 왜? 진짜 신은 여우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권유와 법과 제도와 질서를 순종하고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잘못된 것일 때는 우리가 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래도 안될 때는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은 국가 혹은 정부에서 만든 조세제도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 옳습니까? 틀립니까? 할때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탈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 돼. 그래야 국가가 운영이 돼요. 여러분 국가가 뭐로 운영이 됩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면 복지, 교육, 안보, 뭐, 뭐 무슨 이 국가의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모든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모든 게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있잖아요. 막 아무 데나 퍽퍽 쓰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지만은 부실하게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정말 어디다 제대로 집행했는가 아닌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안 해가지고 막 국고가 막 세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얼마나 많이 그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이 나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아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은 그건 안 되는. 그래서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군대 입영을 거부하고 집총 거부해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 이제 이렇게 그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작년인가 이걸 뭐 이제, 어, 이걸 그 입영 거부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에, 뭐, 헌법불합치 판정에 이런 걸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이제 법을, 대체 입법을 하라. 이 군인 대신에 할수 있는 그런, 어, 대체 복무를 할수 있는 입법을 하라고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요하의 증인들은 세상에 이런 나라와 법을 절대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상 법은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로는 뭐, 총을 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선민인 유대인들도 어떻게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싸우고, 다이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도 없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여화의 증들 말대로 군대도 안 가고 총도 안 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여한의증들 지네들은 군대도 안 가고 총도 안 들겠다는데, 그러면서 모든 이 나라의 국가에 다른 사람이 가서 나라를 지켜주고 피를 흘리고 싸워서 이런 어떤 혜택과 이런 모든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나쁜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 지금 휴전선에 가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초를 쓰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군, 군대에 가서 지금 군함을 타고. 세상의 경계를 쓰고 지금 저 산꼭대기에서 어디에서 다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들대로 그들 말대로 하면 어떻게? 어떻게 이 나라가 안전해지고 우리가 이런 행복과 또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지금 보면은. 좀 좌파 성향의 경향에 이런 사람들은 헌법 재판관으로 가가지고 말해요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 사실 은 비성서적인 안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이도 많이 그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도 그 나라를 지켜서 피를 흘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좌파 정부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동성의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자꾸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막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는데, 여러분 봐요.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양성으로 만드셨는데, 동성 간에 결혼한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창조 질서를 어기는 아주 이건 악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 여자가 여자 결혼해 생육할? 지금은 아예 이게 남성 여성의 이런 성평등 뿐만 아니라 무슨 동물들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잘 모르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무서운 죄악이며,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동성애동성혼이 합법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노아홍수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 쓸어버렸고, 소동과 고모라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고, 폼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국가도 다 심판하고, 동성애, 동성혼이 만연한 이런 나라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가운데 가고 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만들면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인권이란 그런 미명 아래에서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있는지. 그 광암 광주에서 큐어 축제를 하고 또 여러분 어디 뭐 대구에서 큐어 축제를 하고 인천에서 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이런데 이런 시장들은 앞으로 뽑아서는 안 돼. 절대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내년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또 자기 대통령 선거 이런 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해.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정말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죠. 아멘. 자,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이 정도 이제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겠죠 자,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게 바치라는 것은 좀더 그런 어떤 이 축소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딱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말한대 이번 주일날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천열미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바치고 에배를드리라그랬죠그 그러니까 성경에 본 전부 다첫 것은 누 거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이 말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구별해 놓은 거첫 열매, 첫 시간, 주의 첫날뭐이게쭉다 나오죠 뭐첫 자녀 초태생 첫 노획물 등등 쭉 이렇게 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 이런 정말 이번에 주일날 설교든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하나님, 이, 어, 레시트라고 하는 첫 이삭이라는 말은 그 원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것을 의미한니다 최상의 것을 의미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쓰면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 저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뭐가 하나님의 것이? 말라기 3장 한번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주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고1 1조와 봉헌물이야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왜 너희는 나이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막 이렇게 한다 이거.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왜내 것을 하나님이 도둑질하냐? 이렇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뭐를 이는 십일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안 바친 게 바로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이다. 자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주주를 받느냐? 았 하나님 을 도둑질하면은. 이게 지금 저주가 임한 날. 자1 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하지 말. 고 도둑질하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희 이르노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1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양식자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고. 여러분 1 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그랬냐 이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죠. 먼저 1 1조를 떼고 우리가 써야 돼. 그런데 다뭐 여기 자녀 교육비 뭐 집세 뭐뭐 뭐 이런 거다 떼고 나서면은 하 돈이 부족하면 아이고 십일조 못 내겠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 그러니까 먼저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 의잖아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어, 목사님 이거저거 이거 하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아. 온전한 11주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보라. 이제. 내가 너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한번 해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건딱성경 이거 하나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봐요. 거기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재물이 새어 나가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새 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사업과 삶의 터전을 보호해 준다는 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겠다니.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포도나무를 심고 거의 과일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게 열매가 맺혔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어 나의 수고와 노력과 이런 모든 게다 헛되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막 사업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기한 전에 떨어지고 부도나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중간에 퇴학을 당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게 다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 1조를 들으면 어떻게 돼. 메뚜기를 금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걸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들릴때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었으니 재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한 이런 것들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뭐라고요? 아름다워진다고. 그럼 모든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딱 보더니 진짜,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당신 축복받았군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쓰고 내가 이거를 하고는 절대 안돼 하나님 뭐라고요? 직접 줘라 그냥 말해서 왜 너희들이 내걸 도둑질하냐? 이건 그래야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는 절대 잘되지 못합니다 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딱 일어나면은 그날 첫 번째 다른 어떤 것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천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요? 예 소득이 있을 때는 온전한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뭔지 다시 한번 봐요 이사야 56장 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그마에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 털어 피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지키라는 구약에는 그걸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보면 나오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개 여섯째 날까지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거에 나와요. 일곱째 날을 하늘 복 주시고 그날은 복줬다는 딱 그런 말이에요.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복주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애베드리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날이면 주일이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근데 주일이에요, 지금은.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그날이 성령이 임한 날이야교회가 탄생한 날,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는 주의 날, 주의 첫날이라고 그러죠. 이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걸 더럽히지 말라 했잖아요. 이건 모든 손을 그마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날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어,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을 주의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니요 근데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안 드리고 주의 날인데, 그런데 그날 가서 놀러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재밌는 말. 주일날 놀러 가다가 사고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진짜로. 맨날 여러분, TV 틀어놓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주일날 제일 많이 나와. 뭐예요? 사건, 사고 소식. 주의 날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참 이게 주의 날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오랬잖아요 너무나 이런 게 지금 여러분 심각해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큰 문제예요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는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막 엄청나게 붕했었잖아요. 막 교회당이 몇천 명씩 들어가게 이렇게 지어줬어 근데 지금 거기 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에 허여신 분들이 한 2, 3 0 명이나 와, 몇천명 들어가는 교회. 독일 같은 데는 루터교라 고 국교니까, 뭐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성직자들이 다 정부에서 월급을 줘요. 그리고 영국도 이제 국교회가 성공회라고, 그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안 하고 이래.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다 쇠퇴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못하니까 돼 건물은 크고 그 운영을 못하니까 이슬람한테 그 건물을 모스크로 이제 팔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창고로 팔리고 막 마트로 변하고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근데 가장 근본적인 교회 쇠퇴의 원인이 뭐였냐? 그러면 주일 날을 안 지키게 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주일. 이제 이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막 산업혁명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막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부와 이런 걸 누리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주말에, 그 세상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놀러를 다. 그애배를안 들어. 그때부터 교회가 막 쇠퇴하기 시작하고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안 들어 나와서 애배안들고몇 주만 빠져봐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그래서 주일성수를 철저하게 목숨같이 여기야. 이게 안 되면은 저는 그래서 20년 전 넘게 제가 전에 그 책을 읽고 야, 앞으로 이 한국교회에 정말 이 사활이 달린 문제가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성수를 목숨을 걸고 주일성수를 하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보면 주일성수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돈 명예 이런 걸다 얻었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처럼 여러분들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신앙을 잃지 않으니까 다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주일 성수를 여러분이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의 것, 첫 번째, 첫 번째 거라고 했죠? 두 번째. 11조와 봉음물이라. 세 번째, 주의 날은 주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고린도에서 이제 6장.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다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겠죠.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서 우리 몸을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런 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 내 몸이 그래서 내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담배 못 피워 피라게도.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이렇게 해요. 계속. 아유 여기다 막 담배를 뿌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술을 갖다 막 들이 퍼 마셔가지고 계속 저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 것이라고요? 하나님. 갑주로 샀다고 했대요. 갑주로 샀다고.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 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에벤이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의 재물로 드리라겠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산재물로 드리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야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이, 아,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다. 이걸 알면은, 내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하는산 제사의 제물로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첫째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날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몸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 내가 주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몸을 좀 들여서 주일을 하는데, 나 피곤하다고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들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치라고. 그래서 가이사 이것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그거 뭐 법과 제도와 질서 이런 것을 지키고 그 위정자들 권위자들 세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떼어먹고 고놈을 헌금으로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왜? 가이사 이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세금 낼 것을 탈세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아? 반대로 또 헌금할 것을 이놈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걸 세금으로 갖다 바쳐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첫 것, 주의 날, 11조 헌물,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됩니다. 다른데 쓰면 안 돼, 이거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가 그걸 쓴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 일에 쓴다?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 이게 그냥 쉬운 말씀 같은데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 제가 이이 어, 이 말씀 놓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이게 어, 이게 그냥 뭐 혼인잔치 비유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걸 이렇게 이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